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연초에 비해서 2차 전지 관련 주가가 껑충 뛰었습니다. 뭐 두 배 이상 뛰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2차 전지가 계속 승승장구할 것인가, 아니면은 오버히팅 해갖고 거품이 빠져갖고 주저앉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K배터리가 10년 후, 20년 후에 어떤 모습일까를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선 한국의 이공계통의 석학분들한테 여쭤보니까 그분들이 54%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은 2차 전지라고 대답하셨습니다. 2035년이 되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815조 원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10년 후에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산업이 굉장히 우열을 다툴 것 같아요. 근데 골드만삭스는 K배터리의 앞날을 아주 밝게 가봤습니다. 2030년까지 K배터리의 수출이 연 33% 증가하면서 2027년까지 K배터리가 한국 경제 성장에 한 0.3% 기여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10년간 우리가 자랑하는 반도체는 우리나라 GDP 성장이 한 0.6% 정도 기여했습니다. 차이나를 제외하면 K배터리가 전 세계 시장의 약 5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28%, SK온이 11%, 그다음에 삼성 SDI가 한 10% 점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이 2차 전지 산업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 개발을 한 거는 일본의 소니였어요. 근데 뒤에 말씀드리지만 소니가 이 사업을 접어버린 거를 우리 LG그룹이 덜컥 물어갖고 K배터리 3사가 상품화에 성공하고 지금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고, 이 뒤를 차이나 배터리가 지금 C배터리가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단연 톱은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그 뒤를 중국의 CATL이 바싹 따라오고 있습니다. 점유율이 한 24%고 그 다음에 3위가 일본의 파나소닉이고 4위가 SK온이고 5위가 삼성 SDI입니다. 이 빅5가 세계시장을 거의 먹고 있어요. 그 다음에 BID 배터리, 그 다음에 중국이나 일본의 소소한 배터리 업체인데 이건 아주 무시할 정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탑3, 코리아, 차이나, 재팬의 배터리가 이렇게 격렬하게 경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배터리 하면 지금 그 일본이 참 안타까울 겁니다. 처음에 리튬 이온 배터리를 처음에 개발한 게 소니입니다. 일본의 소니. 1991년에 이제 개발했는데, 근데 도요타가 여기에 대해서 반색을 안 한 겁니다. 전기차 시장이 늦게 올 줄 알고, 도요타는 하이브리드 차를 밀리지 않습니까? 하이브리드 차는 전기차에 비해서 배터리를 10분의 1밖에 안 쓴대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가 100이라는 배터리를 쓰면은 도요타 하이브리드 차는 10밖에 안 쓰니까 2차 전지 산업의 수요가 밝지가 않으니까 소니가 사업을 접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달캉 들어간 게 우리 LG그룹이 1992년부터 2차 전지 산업에 몰빵을 했는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 하면 또 한 대만 하면 화끈하게 하지 않습니까? 화끈해했는데 지난 31년 동안 배터리 부분에서 2차 전지 산업 부분에서 무려 특허가 2만 7천 개입니다.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가총액이 130조 원인데 지금 그 우리가 자랑하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430조 원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가면 이 두 기업의 시가총액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2차 전지 산업이 얼마나 크냐는 세계 전기차 시장의 전망을 봐야 되는데, 현재는 전 세계 굴러다니는 자동차 중에서 약 10%가 전기차입니다. 근데 2040년, 불과 7년 후면 약 50%가 전기차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현재 한 1000만 대 정도가 전기차인데 2040년이 되면 한 4억 2천만 대가 전기차라고 그러니까 2030년, 2040년 되면 반 이상의 차들이 전기차로 바뀌니까 2차 전지 산업의 앞날이 밝죠. 자, 그러면 이제 차이나가 맹렬하게 추격해 오는데 K배터리의 미래 경쟁력은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이 분야 석학들이 이제 응답에 대답해 준 건데, 만에 미국의 경쟁력을 100으로 봤을 때 2차 전지에서 한국의 경쟁력은 116입니다. 미국보다 높아요. 바싹 따라오는 게 중국이 108이고 일본이 100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2차 전지에서 우리하고 중국의 그 경쟁력 차이는 8포인트. 근데 전문가들은 이건 한 2년 격차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반도체는 우리가 압도적입니다. 반도체 우리 경쟁력은 125고 미국보다 25가 높죠. 근데 이제 일본의 경쟁력은 92고 미국보다 아래예요. 근데 중국의 경쟁력은 87로 아주 미국보다 엄청나게 아래죠. 참고로 자동차는 일본의 경쟁력이 120으로 우리보다 훨씬 앞섭니다.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111로 미국보다 앞선 걸로 나와요. 하긴 뭐 금년 상반기에 현대자동차 그리고 세계의 빅3에 들어갔으니까 도요타, 폭스바겐 다음에 제일 많이 자동차를 팔았으니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K반도체의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데 이 2차 전지 산업은 그냥 테레비나 냉장고에서 달랑 혼자 파는 게 아니고 전기차하고 시스템으로 결합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특성상 시장을 선점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시스템 산업에서는 시장을 선점해 버려야 됩니다. 통신 산업이 이런 경우인데, 근데 우리 K 배터리 3사가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현재 북미에서 배터리 공장을 한 11개를 맹기고 있는데 그중에 9개가 K 배터리 3사와 관계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빅3에 포드, GM, 스텔란티스 이런 대학으로 합작하고 힘을 합쳐갖고 공급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전망하기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북미에서 공급되는 2차 전지 배터리의 70%는 우리 배터리 3사가 공급받을 거라고 아주 장밋빛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고 독일의 BMW, 폭스바겐 그룹도 우리 K 배터리하고 이제 손잡고 일하려고 그러고 그 콧대 높은 도요타하고 혼다도 우리 K 배터리에 넣어볼 거라고 하는데 크게 혼다가 아주 큰 마음 먹고 우리 포스코 그룹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혼다의 꿈은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 대를 생산하는데 이렇게 혼다의 야심찬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K 배터리하고 손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전구체, 전구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전구체에 들어가는 니켈, 코발트, 망가니를 들어가서 이제 전구체 맹고 이 전구체에다 리튬을 추가하면 흔히 말하는 양극재가 됩니다. 근데 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런 그 배터리 핵심 광물이나 소재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정부가 발표한 국가전략기술 로드맵에 의하면은 니켈, 코발트, 망간 이 전구체를 맹기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원소에서 값이 비싼 코발트의 비중을 낮추고 값이 싼 망간의 비중을 높이는 걸로 나간답니다. 그럼 우리나라 K 배터리가 상대적으로 차이나 배터리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는 리튬을 집어넣으면 이게 양극재가 되는데 이걸 전량 우리나라가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과학자들이 이 리튬 대신 나트륨 이온을 어떻게 투입해갖고 양극재를 만드는 방법을 연구한다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요새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상하라고 우리나라 과학자들, 엔지니어들이 우수하기 때문에 하여튼 많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요타가 지금 막 도요타하고 소니가 억울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먼저 개발하고 뺏겼는데 도요타가 이제 승부수를 돌리는 게 뭐냐면 2차 전지에서 승부를 돌리는 게 도요타가 전고체 배터리를 생산하겠다 합니다. 지금 뭐 우리가 생각하는 배터리는 액체인데 뭐 고체로 된 어떤 2차 전지를 개발하겠다고 승부수를 던지면서 2027년이나 2028년 되면 이제 이걸 대량 생산하겠다는데 얼마 전에 그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K배터리 3사는 2027년까지 전고체 배터리를 대량 생산하는 걸로 목표로 나가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먼저 전고체를 대량 생산하면 일본은 물론이고 차이나를 확 제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배터리 원가의 한 40%를 차지하는데 여기 들어간 니켈, 망간, 코발트 이런 핵심 광물이 이제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K 배터리 3사가 이 중국에 대한 핵심 광물의 수입 의존도를 높이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에 의하면 2027년까지 약한 158만 톤의 양극재 핵심 소재를 확보하면 전기차 13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건데 2027년에 가면 전 세계 전기차가 한 2000만 대 생산되는데 이 전 세계 전기차 60%의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양극재를 우리 K배터리 3사가 맹길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소재 핵심 광물이 아까 말씀드린 니켈, 흐린 이런 건데 포스코 그룹하고 LG그룹이 인도네시아의 니켈 매장량 1위인 광산이입니다. 여기 옆에다 제련소를 맹기려 하고 연 15만 톤 정도의 니켈을 생산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전기차 한 300만 대를 남길 수 있는 핵심 소재라고 합니다. 흑연의 96%를 차이나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탄자니아에 우리 K34하고 포스코 우리 탄자니아에 그 흑연 광산을 확보했는데 연 한 3만 톤 정도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흑연을 4만 8천 톤 수입하니까 상당 부분을 중계되는 의존도를 줄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리튬. 리튬이 요새 난리입니다. 요새 하얀 석이라고 난리고 리튬이 얼마나 중요하면 엑슨모빌 석유회사 아닙니까? 엑슨모빌이 미국의 아칸소주에 리튬 광산을 사갖고 전기차 5천만 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리튬을 맹길겠다고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리튬이 중요한데 포스코가 2030년까지 국내에서 리튬을 한 30만 톤 생산해갖고 세계 3대 리튬 생산자가 되겠다. 그 다음에 LG화학은 2028년까지 리튬의 65% 생산했다. 이런 식으로 핵심 광물 소재의 어떤 국산화.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에서 핵심 광물을 현지에서 절연하든지 국내에 갖고 와서 절연해갖고 국내 공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상하이에 주재하신 분한테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5-6년만 해도 중국 기업인들이 우리 주재관한테 물어본 게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하고 협력할 수 없냐고 많이 물어왔답니다. 그만큼 중국 기업들이 요 세 개 분야에서 한국으로 또 배우고 싶은 건데 요새는 반도체는 계속 물어보는데 디스플레이하고 배터리는 안 물어본답니다. 이 배터리 부분에서는 CATL이 2위로 바싹 올라오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중국이 자신 있다는 거고 디스플레이 분야도 중국이 바싹 따라왔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중국이 배터리에 대해서 자신 있다는 건데 한때 우리나라 이 배터리가 중국 시장에서 잘 나갔어요. 중국의 버스에 우리 K배터리가 공급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참 보면 아주 말이 안 됩니다. 중국 시장 점유율이 2%예요. LG에너지 솔루션이 1.9%, SK온이 0.1%, 삼성 SDI는 0%입니다. 근데 이게 시토리가 있어요. 우리 K배터리가 차이나한테 뒤통수 맞았습니다. 2014년에 삼성하고 LG가 중국에서 배터리 공장을 세웠거든요. 근데 이 공장이 완성되기도 전에 2015년 봄에 중국 정부가 Made in China 2025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조금에 대해서 차별 정책을 써갖고 우리 LG하고 삼성이 만든 배터리는 보조금을 못 받으니까 완전히 7년간 죽을 써갖고 지금 점유율이 2%로 툭 떨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금년부터 중국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을 철폐하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국 배터리하고 우리 K배터리하고 이제 동등한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으니까 한 번에 이제 권토 중래를 위해서 차이나로 들어가 볼 만한데 쉽지는 않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CALT가 엄청나게 많은 중국 정부 보조금을 받아갖고 지금 세계 2위로 팍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전기차의 1위, 또 세계적으로 전기차를 제일 많이 생산을 중국의 BYD가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중국에서 전기차 트리오는 BYD, 저기 뭐냐, 니오, 샤오펑인데, BYD 빼고 니오하고 샤오펑의 고급 SVU에는 우리 K 배터리가 들어갈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중국 배터리보다는 K 배터리가 크니까 잘하면 오히려 중국 시장에 다시 진출해갖고 상당 부분을 이제 시장 점유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은 우리 먹거리 산업이 세 가지입니다. 반도체는 앞으로 제가 보기에 세계에서 치킨 게임을 할 것 같아요. 치킨 게임. 여태까지 이제 한국 반도체가 이렇게 세계 시장에 반 이상을 점유하도록 미국이나 유럽이 감화했었는데 지금 미중 반도체 전쟁이 일어나면서 미국도 막대한 보정을 주면서 외국 기업이 미국 공장을 지라 그러니까 우르르 몰려가서 지금 공장을 짓지 않습니까? TSMC고 뭐 이렇게 수십 개 공장을 짓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거 다 성공 못 합니다. 미 정부의 보조금 때문에 우르르 가서 일단 공장을 졌다가 중간에 중단하든지 지들에도 채산성을 마칠 수 못해서 동산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뭐 이 도산하고 새로운 기업이 올라오는 치킨 게임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치킨 게임을 하면 K반도체가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두 번째, 지금 자동차인데 이게 이제 전기차로 바뀌는데 전기차로 바뀌면 자율주행의 기능이 같이 들어가요.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이 제가 보기에 반도체. 전기차에는 내연기관차보다 반도체를 엄청나게 많이 쓰거든요. 우리가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아까 지금 말씀 2차 전지, 전기차에 딱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다음 IT. IT가 지금 우리나라가 발달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해볼 만한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2차 전지 배터리는 어떤 선점 효과가 있는 시스템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뭐 치킨게임이나 그런 거 없이 상당수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점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장장 궁금한 게 중국 배터리가 추격한 문제가 있는데, 전 세계를 이렇게 볼 때 미국 시장은 중국 배터리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아까 말씀드린 70% 이상 선점하면서 계속 승승장구하는 거고, 유럽 시장은 고급 배터리 시장은 K배터리가 먹고, 저가 배터리 시장은 중국이 먹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동남아나 제3세계 배터리 시장은 중국 배터리가 뭐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중국 배터리하고 한국 배터리가 2년간의 기술 격차가 있는데, 이 배터리 같이 기술 개발이 빨리 일어나는 분야에서는 반도체하고 똑같이 2년간의 기술 격차는 상당히 큰 겁니다. K배터리의 앞날은 앞으로 10년이나 20년까지 볼 때 저는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한국 경제 앞날도 밝죠.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